안녕. 서랍식 상자를 접어볼까요? 바깥 상자는 안쪽 상자보다 1cm 큰 종이를 사용해서 접어봐요. 여러 개 접어서 서랍장도 만들어봐요. 바깥 상자를 먼저 접어볼까요? 반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고, 모서리를 안으로 모아 접어요. 위아래를 3등분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양옆도 3등분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양옆을 펼쳐요. 양옆을 세우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줘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줘요. 위에 부분을 아래로 내려요. 내려서 이렇게 접어줘요. 반대쪽도 이렇게 위에를 안으로 내려잡아요. 바깥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의 상자는 바깥 상자보다 1cm 작은 종이로 사용해서 똑같이 접어요. 똑같이 접으면 작은 안쪽 상자가 완성되죠? 안쪽 상자를 옆으로 세워서 끼워줘요. 이렇게 끼우면
서랍식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쏙 들어가죠?